경찰 총격으로 숨진 한인 양용 씨의 유족 측이 검찰에 해당 경찰관들에 대한 기소를 요청했습니다. 강력한 토네이도가 연일 중부와 남동부 주들을 강타하면서 이번 주 들어 벌써 3명이 숨졌습니다. 보잉 737 항공기가 세네갈에서 이륙 중 활주로를 이탈해 11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LA 지역에 사는 시민들 상당수가 비싼 주거 비용으로 인해 이주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젊은 층일수록 이주에 대한 고민이 더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저지 한인 시니어 실태 조사 결과 65세 이상 한인들이 다른 아시아계나 전체 주민보다 빈곤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경찰 총격에 아들을 잃은 한인 유족은 지난 2일 정신건강 문제를 앓고 있는 아들이 자신을 돕기 위해 온 사람들에게 목숨을 잃었다며 철저한 조사는 물론 해당 경찰관 기소를 요청했습니다. 지난 2일 아들 양용 씨가 정신건강 문제로 정신건강국에 도움을 요청한 유족 측은 출동한 경찰의 총격으로 아들이 숨졌다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 설명해 달라며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There's a reason I called the Department of Mental Health, not the police. It was so that they could help him, not shoot him. He had been suffering from auditory hallucination. Physical pain and manic depression. He'd been really trying hard to improve his physical and mental health by praying, playing tennis, yoga, exercising, hiking. He has his own right to live his own life. 양 씨의 변호사 로버트 시아는 검찰과 연방검찰에 전면적인 수사를 요구하며 아직까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해당 경찰관들을 기소하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부모가 사건 현장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지만 경찰은 양 씨를 사살하고 현장을 모두 청소해 증거를 인멸한 후 부모에게 아들의 죽음을 알리는 등 사건 현장을 인멸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hey kept the parents out. They kept the parents away from the dead son and they cleaned up the apartment. They spent hour after hour sanitizing a crime scene. Any rookie officer knows that this is obstruction of justice and you can't do it. You can't do it with a regular shooting and you can't do it with a police shooting. 또 경찰 측은 성명을 통해 양 씨의 총격 사살을 인정했지만 양 씨가 부엌 칼을 들고 있었다고만 밝혀 정신건강 환자 한 명을 경찰 아홉 명이 제압하는데 다른 방법은 없었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Why a taser was not used or some form of dummy bullets or any of the countless ways that are used to subdue mental health patients. 양 씨의 변호사는 양 씨가 정신건강국 직원을 공격하지 않았다며 당시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있었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유족들은 해당 경찰의 모든 보디캠 증거와 통화 기록,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 이번 사건과 관련된 모든 증거를 요청했습니다. 한편 캐런 베스 LA 시장은 오늘 성명을 통해 경찰 총격에 사망한 양용 씨 사건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투명하고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력한 토네이도가 연일 중부와 남동부 주들을 강타하면서 이번 주 들어 벌써 3명이 숨졌습니다. 각 주는 비상사태를 대비하고 추가 피해 확산 방지에 나서고 있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클라호마주의 한 주택가. 마치 폭탄이 떨어진 듯 마을 전체가 초토화됐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는 프리웨이 표지판이 종잇장처럼 찢어져 있습니다. 미시간주에 있는 대형 물류창고 역시 폐 건물같이 변해버렸습니다. 모두 이번 주 토네이도가 휩쓸고 지나간 곳의 처참한 모습들입니다.
중부와 남동부 주들을 연이어 강타한 토네이도로 인명피해도 발생했습니다. 테네시주 클레이본 카운티에서는 차에 있던 22살 청년이 목숨을 잃었고 내슈빌 지역에서도 집안에 있던 주민 한 명이 토네이도에 휩쓸렸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도 추가로 한 명의 인명피해가 보고됐습니다. 현지 주 정부는 비상사태를 선포했는데 도로 곳곳에 나무가 뿌리 뽑히고 전신주들이 쓰러지면서 어젯밤까지 13만 5천 가구의 전력 공급이 끊어진 상태입니다. Since approximately 3 p.m. today, the Gaston County Communication Center has processed approximately 1,200 calls for service related to severe weather. Our emergency services teams continue to work tirelessly. 토네이도는 이 시각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국립기상청은 오늘 오후까지 24시간 안에 7개 주에 걸쳐 모두 17개의 토네이도가 보고됐으며 월요일부터 집계하면 18개 주에 걸쳐 100개에 육박하는 토네이도가 목격됐다고 전했습니다. 넓게는 텍사스주에서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이르기까지 3천만 명의 주민들이 오늘과 내일 사이 토네이도 태풍 영향권에 속해 있는 상황이며 사우스캐롤라이나와 남동부 조지아, 엘라베마, 플로리다주까지 토네이도 경보가 발령된 상태입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어젯밤 뉴욕시 퀸즈 지하철역에서 10대 소녀가 같은 학교 여학생의 칼에 찔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KBTV 김은지 기자입니다. 사건은 어젯밤 9시 25분경 퀸즈 블루버드에 위치한 46 스트리트 블리스 지하철역에서 발생했습니다. 수사당국은 두 10대 사이에 발생한 언쟁 끝에 피해 여학생이 목을 칼에 찔려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She is seriously like injured there. She was bleeding everywhere. Her t-shirt here and her mouth. 17세 피해 여학생을 찌른 용의자는 15세 소녀인 것으로 파악되며 사건 직후 용의자는 지하철역에서 열차를 타고 현장을 빠져나갔지만 결국 플러싱 메인스트리트역에서 체포됐습니다. 퀸즈 거주민들은 충격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This is really ridiculous because I live in 10 years in this area but I didn't see us like that. Nothing happening as like that. I didn't heard that one also. This is the first time because it's a very good area, safe area also. 경찰은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된 칼을 회수했으며 여전히 사건 발생 경위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사망한 17세 피해 여학생과 15세 용의자는 같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사건 발생 하루 전날인 지난 7일에도 뉴욕시에서는 총에 맞은 10대 2명 중 한 명이 머리와 다리에 총상을 입고 사망했으며 브루클린과 퀸즈에서 발생한 10대 간 칼부림 사건으로 인해 15세, 16세 소년 총 6명이 칼에 찔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뉴욕 시민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10대들 사이에 총격과 칼부림이 발생하고 있는 뉴욕시의 치안을 우려하며 강력한 청소년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보잉 항공기가 세네갈에서 이륙 중 활주로를 이탈해 11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에어 세네갈 HC-301편이 목요일 다카르의 브레뉴 디아뉴 공항 활주로를 이탈했습니다. 조종사는 경미한 부상을 입었고 탑승객 78명 중 대부분은 무사하지만 11명이 부상을 입었고 이 중 4명은 심각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사고로 공항 운영이 중단됐고 공항 비상서비스가 동원돼 승객들을 대피시켰다고 공항은 성명을 통해 발표했습니다.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인 가운데 보잉은 이번 사건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LA 다운타운의 한 술집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부상당했습니다. LA 경찰국은 어젯밤 11시 45분쯤 이스트 3가 인근 410 보이드 스트리트에 위치한 바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이 출동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관들은 현장에 도착해 남성 2명과 또 다른 남성 2명이 언쟁을 벌이다 총격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용의 남성 2명이 피해 남성 2명에게 총격을 가해 총에 맞은 남성 2명 가운데 47살 남성은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다른 부상자는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정확한 상태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두 명의 용의 남성은 범행 직후 도주해 경찰이 목격자 증언 등을 토대로 조사 중입니다. LA 지역에 사는 시민들 상당수가 너무 비싼 주거 비용으로 인해 이주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젊은 층일수록 이주에 대한 고민이 더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LA 비즈니스 협의회 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10명 중 7명이 LA 시내 주거 비용을 감당하기가 어렵고 60%가 주거비 부담으로 LA 시를 떠날 것을 고민하고 있으며 54%가 주거 비용 마련을 위해 추가 수입원을 고민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주거비 부담은 세대, 연령별로도 큰 차이를 보였는데 35세 미만 젊은 층들의 경우 무려 85%가 주거비 부담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 48%가 주거비 부담이 크다고 답한 반면 세입자의 경우 두 배에 가까운 84%가 그렇다고 답해 주택 소유 여부에 따른 인식차가 인종이나 성별, 소득, 교육 수준 차를 압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LA시를 4개 지역으로 나눠 인종, 성별, 연령, 성향별로 모두 600명을 대상으로 1차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다시 주택 소유주와 세입자 2개 그룹으로 나눠 2차 설문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4%포인트입니다. 뉴저지 한인 시니어 실태 조사 결과 65세 이상 한인들이 다른 아시아계나 전체 주민보다 빈곤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TV 전상희 기자입니다. 한인 커뮤니티 재단이 뉴저지 한인 시니어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뉴저지 한인 시니어의 70%가 렌트, 식비, 의료비 등 필수 지출을 감당할 돈이 충분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전국 조사에서는 이 비율이 60%였는데 뉴저지에서 10%포인트 더 높게 나온 것입니다. 뉴저지 시니어의 46%는 저소득층으로 조사됐습니다. 빈곤 문제와 더불어 고립이나 불안 등도 뉴저지 한인 노인을 위협하는 문제로 여겨졌는데 응답자 절반 이상 54%가 고립감이나 불안감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 응답자의 81%가 영어 능력이 제한적이라고 답했고 특히 의료 서비스의 문턱이 높았습니다. 응답자의 40%가 의료 서비스 이용에 있어 가장 큰 문제가 언어 장벽이라고 답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뉴저지에서 65세 이상 한인 인구는 2011년 6,887명에서 2021년 13,788명으로 100% 증가했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미 전체 65세 한인 인구 증가율 69%를 상회하는 것으로 뉴저지 한인 사회에서 노인 인구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치인과 버겐 카운티 정부 관계자가 참석해 뉴저지 한인 노인 실태에 대해 청취하고 더 많은 지원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드보라 비스코니 버겐 뉴브릿지 메디컬 센터 CEO는 고령화된 한인 사회의 불평등을 봤다며 지역사회를 위한 문을 열고 특정 필요를 충족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가자 전쟁을 반대하는 대학가 시위가 고등학교로까지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최근 일리노이주 시카고와 오리건주 세일렘, 텍사스주 오스틴, 워싱턴주 등에서 고등학생들이 가자지구 휴전과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원조 중단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18살 미만 고등학생들까지 친팔레스타인 시위에 나서면서 연방의회는 행여 반유대주의가 확산되지 않을까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하원은 어제 초중고 공립학교 관리들을 청문회에 불러 이들이 교내에서 반유대주의를 용인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압박하고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뉴욕 시내 한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친이스라엘 성향의 교사에게 항의하는 일이 발생했으며 캘리포니아주 버클리시의 한 인권단체는 유대인 학생들이 지속적인 학대를 당하고 있다며 지역 공립학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악시오스는 지난해 10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발발한 이후 틱톡 조회수 등을 근거로 Z세대들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비난 성향이 뚜렷하게 강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영국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를 시사하면서 주요 주가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박일중 기자입니다. 영국 주식시장의 대표 주가지수인 FTSE 100이 5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엔 영국 중앙은행 총재의 발언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기준금리를 5.25%로 동결하면서도 물가가 고무적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금리 인하 가능성을 내비친 겁니다.
The projection suggests that inflation could fall below the inflation target towards the end of the forecast period. EU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범유럽 주가지수인 유로스톡스 600이 3거래일 연속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고 특히 경기가 지지부진한 독일의 닥스지수마저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유럽중앙은행 ECB가 다음 달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게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가운데 0.5%포인트의 인하 여지가 있다는 벨기에 중앙은행 총재의 발언까지 나온 겁니다. 영국, EU와는 달리 올해 들어 물가 상승률이 높아지고 있는 미국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여전합니다. 파월 미 연준 의장이 비교적 완화적인 발언을 내놓으면서 S&P 500 지수의 경우 다시 사상 최고치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But what's also helped the equity markets is that Fed Chair Powell said that the Fed was not going to raise interest rates because there's been a concern of higher interest rates. 다만 경제가 탄탄한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이 늦어질 경우 달러 가치가 다시 높아지면서 우리 경제에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집권 5기를 시작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서방을 강력하게 비판하며 핵 위협에 나섰습니다. 조빈나 기자입니다. 눈보라 속에 러시아 모스크바 붉은 광장에서 2차 세계대전 승리의 날 기념식이 진행됐습니다. 집권 5기를 시작한 푸틴 대통령은 서방이 전 세계에서 갈등과 적대감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러시아를 향한 위협은 누구도 허용하지 않겠다며 핵 위협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будет делать все, чтобы не допустить глобального столкновения. Но в то же время никому не позволим угрожать нам. Наши стратегические силы всегда в боевой готовности. 러시아 전략군은 핵무기를 운용합니다. 열병식에선 이스칸데르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야르스 대륙간 탄도미사일도 등장했습니다. 이어 푸틴 대통령은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과 함께 기자들을 만나 공동 전술 핵무기 훈련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러시아의 전술 핵무기 일부가 지난해 벨라루스에 배치됐는데 벨라루스 대통령은 합동 훈련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первый этап мы провели, можно сказать, поздно, но нам было принято вчера решение, чтобы мы синхронизировались и проводили второй и третий этап вместе. Владимир Шпайн подчеркнул, это не первый раз. 러시아군이 전승절을 앞두고 우크라이나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세를 강화한 가운데 우크라이나 정부는 지금까지 800개 이상의 난방 공급 시설이 파손됐고 복구를 위해선 10억 달러가 들 거라고 밝혔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조빈나입니다. 올 여름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뉴스워크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의 하위 변종 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영국 워릭대학교 분양종작 로렌스 영 교수는 이 변종 바이러스가 미국의 한 하수도에서 처음 발견됐으나 정확한 기원은 알 수 없다며 미국은 물론 국경 밖 지역까지 확산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영 교수는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데이터를 인용해 KP.2라는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가 미국 내 신규 감염의 25%를 차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해당 바이러스가 이전 변종보다 전염성이 더 높을 수는 있지만 더 위험한지 판단하기에는 이르다는 분석입니다. 또 변종으로 올여름 코로나19가 재유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향후 몇 달간 변종 바이러스에 의해 소규모 감염이 확산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변종 바이러스 감염 증상은 기존 오미크론 계통의 증상과 유사하며 오한, 기침, 호흡곤란, 몸살, 미각 상실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영 교수는 몸이 불편하면 검사를 받고 양성 판정 시 집에 머물 것을 당부하며 변종 바이러스도 현재 사용할 수 있는 백신으로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자지구 라파 공격 문제를 놓고 미국과 이스라엘 관계가 불안한 가운데 미국이 무기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경고하자 이스라엘은 손톱만으로도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수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자 최남단 라파에서는 이스라엘군의 공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라파에서의 지상작전을 강행하면 무기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미국.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불편한 기색을 나타냈습니다.
이스라엘 군도 라파를 공격하기 위한 탄약이 확보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레차알 예시 히무심 למשימות שהוא מתכנן וגם למשימות ברפיח יש לנו את מה שאנחנו נזקקים לו. 이 앞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무기 선적을 보류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라판의 인구 밀집 지역으로 이스라엘군이 진입하면 무기 등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확실히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라파 동부에서는 현재까지 15만 명이 대피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최소 10개의 하마스 터널을 발견하고 하마스 대원 50명을 사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렵게 재개됐던 휴전 협상은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이집트 언론은 협상에 참여했던 이스라엘과 하마스 협상단이 이틀간의 협상 이후 성과 없이 협상장을 떠났다고 전했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우수경입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